올라왔습니다. 와우. 에헤이. 아니 뭐야. 아우, 깨끗하네요. 사이즈는 38, 40 정도 나오네요. 아, 지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촬영할 때가 마땅치는 않습니다. 순식간에 빠져버렸네. 송어가 한번 물면 그 다음에 뭐 한동안 물지 않겠죠? 물고기가 위를 향해서 헤엄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.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글쎄요, 그건 또 방법이겠죠? 이게 이렇게 지형물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엉킬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. 이렇게 샘물살에서 드라이를 하면 그쵸, 힘들겠죠 매우. 뭐가 막 날아다니네요. 아카시아 특히 조심하세요. 통충이 엄청 많습니다. 시뮬레이터고요.
큰 흙은 잘 보여서 너무 좋아요. 작은 흙들은 너무 안 보여서. 지금 비가 와서 물이 굉장히 탁해요. 우와. 보셨나요? 우와. 아. 요. 와. 스티뮬레이터입니다, 역시. 많이 잡히던 녀석이라 그런지 힘이 없어요. 40이 좀 넘습니다. 아, 반갑다. 네가 거기 있을 줄은 몰랐어. 너무 크다 보니까 놓아주는 것도 힘드네요. 방금 한 마리가 올라왔고 또 한번 올라오는지 한번 더 던져 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스티뮬레이터가 크기가 크다 보니까 뭐 저는 대물용이라고 하는데 티펫을 묶을 때는 한 4X 정도로 해서 좀 세게 굵은 걸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이게 5X 같은 경우에는 금방 터져버립니다. 아무래도 여기서 아까 그 한 마리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서 또 드라이플라이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송충이가 굉장히 많아요. 벌레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지금 송충이가, 와, 작년에도 5월달쯤에 송충이 그렇게 많았는데, 지금 뭐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.
청호입니다. 아, 깨끗해요. 시뮬레이터를 불고 올라왔습니다. 아, 잘 가라. 또 하나 올라왔습니다. 폭을 끝까지 삼켰어요. 양식장 통화예요.
드라이플라이는 자꾸 이제 물에 가라앉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닦아줘야 돼요. 스티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코일을 그 바디에 코일을 감아줄 때랑 안 감아줄 때랑 좀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. 여기 포인트가 아주 좋아 보여요. 한 마리가 또 나와줄 것 같아요. 샘물살보단 유석이 좀 없는 곳에서 물고기가 잘 올라와 줍니다.